준피대 오랜만이네. 저 너를 위한 차를 내가 준비해왔다. 자, 장난 아니다 진짜. 아 그럼 오늘은 뭐 외제차나 스포츠카 이런 거? 아 스포츠카 이따 보여줄게. 근데 너가 보면은 네. 굉장히 좋아할 만한 차야. 이따 한번 보자. 어떻게 기대되냐? 솔직히 기대는 안 돼요. 너무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. 알았어, 한번 가보자. 네. 짜잔! 어떠냐? 형님 오늘 차량 접죠?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? 뭐 그린 차인가 뭔가. 아 근데 오늘은 그 오늘 내가 풀옵션으로 다 갖고 왔어. K5 타기 전에 아반떼 타보고 싶다며. 제가요? 그 아래 등급은 안 봤는데. 너 지금 그거 유행어 아니냐? 제가요? K7까지는 봤는데 G70이랑 너무 K5랑 비슷하게 생겨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, 더 중요한 거는 요 구독자가 대박이야. 신개념 카푸어. 이 차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 여태껏 카푸어들 보면은 어땠냐? 맨날 할부, 선납 없이 할부 뭐 이런 거만 했잖아. 근데 요 카푸어는 난 할부 따윈 하지 않는 거야. 일시불이다. 그럼 일시불이면 카푸어 아니죠. 나는 마통이다. 마통이 뭐야? 마이너스 통장. 그렇지. 마이너스 통장을 풀로 땡겨서 차를 산 거야. 마이너스 통장은 근데 약간 인생 망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 아니야? 거의 너무 급하거나. 그렇지. 거의 망했다 보면 되지. 이 차를 좀 어떤 조건에 좀 구매를 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 차를 사는 게 난지 아니면 인생 걸고 할부로 사는 게 난지. 너보다 강력한 인생이지. 아 근데 차가 강력하지 않아서. 아, 임팩트가 좀 약하다. 호르쉐 정도 와줘야 되는데. 호르쉐. 이런 사람 많이 봐왔잖아요. 그렇죠. 제 앞에도 있고 뭐. 아, 그렇지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구독자분 한번 만나볼게. 어떠냐? 솔직히 이쁘냐 안 이쁘냐? 아반떼가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어. 그치 좀 네. 강렬하지? 풀옵션으로 오니까 일단 헤드라이트가 다르네. 이게 인스퍼레이션 모델인데 여기 그릴 있고 이런 데 낮은 부분 느낌 있잖아. 여기가 확 낮아졌지 본넷이. 네, 네, 네. 오버 아니냐 이 정도 크기. 아 근데 진짜 크기가 저는 항상 애들이랑 얘기하고. 너 그 크기? 아 저거는 저건 뭐 이거 이기냐? 친구랑 뭘 얘기를 해? 그러니까 항상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아반떼를 보면은 이쁘다. 아 그치. 항상 이쁘다 그 말을 하고. 아 근데 마크가 너무 크지 않나. 너무 좀 과하지? 네. 과하기는. 진짜 네. 아반떼 이쁘게 나왔단 말은 많이. 그린카 할 때 휠 같은 경우도 진짜 최악이었거든. 15인치. 그래도 이거 옵션을 넣어놓으니까 그나마 볼만하다. 미술관 같지 않냐는데? 이쁘진 않지. 네. 근데 가운데 저게 왜 파란색이에요 마크가? 이거? 안 뗀 건가? 안 뗀 거야. 떼줄까? 안 뗀 건가? 뗄까? 네? 떼면 안 되겠지? 아니 일부러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. 아 바꾸려고? 그래도 그나마 옵션이 들어가니까 네. 그나마 좀 봐줄만하다. 진짜 컴팩트한데 봐봐. 여기 라인은 진짜 K5랑 비슷하지 않냐? 네. 그치? 요 라인? 아니 그 뒤에 트렁크에 그 유리 있는 거 그것도 비슷하더라고요. 와 하이그로시로. 이게 차주분들이 불만으로 나오더라고. 야 요런 게 좀 과하게 좀 넓은 것 같아. 플라스틱 이거는 버릴 수가 없나 보다. K5 밑은 다 플라스틱. 너 거 이후로 여기만 봐. 나도 차를. 아니 저도 자꾸 보이더라고요. 진짜 나도 관심도 없던 거 같아. 야, 근데 솔직히 뒷모습은 간지 아니냐? 근데? 아, 진짜로 너무 입체적이에요. 뒷모습은 솔직히 K5보다 이뻐. 그치? 진짜 인정. 그때 그린카는 이 이어진 등이 없었거든. 요 유리만 있고. 근데 이거는 진짜 줄이 이어져가지고 마치 파나메라 같은? 역시 풀옵션은 다릅니다, 여러분. 확실히 더 이쁘고 요 입체가 꺾어놓은 거 봐. 이 플라스틱을 진짜 얼마나 꺾어놓은 거야. 딱딱딱딱 이런 느낌으로. 아니, 이게 꺾어놓은 게 이 카메라로 잘 안 당기는데. 그치, 그치. 실제로 보면은 체감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얘는 네. 앞모습보다 뒷모습 인정. 우리 구독자분 신개념 카푸어분. 근데 여태껏 등장한 다른 카푸어분들은 거의 다 할부나 막 리스 이런 걸로만 했단 말이에요.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? 저는 캐피탈에 돈을 땡겨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. 악연이 있어요 캐피탈이랑? 아니요 저는 약간 쫄보라서. 아 쫄보. 네, 그래서 네. 네, 은행에서 한 방에 일시불로 네. 마이너스 통장으로 땡겨서? 네네. 얼마 정도 땡겼어요? 한 2천만 원 정도. 진짜 얼마 나와요? 3.2% 정도. 신용이 좋으신 분이네. 야 너는 마통으로 땡길 생각 안 해봤지? 돈은 안 되죠. 그치? 아, 마통 자체가 안 되지?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해요. 남자답게 할부. 마통으로 땡기고 막 1억 땡겼어야죠. 그쵸? 이거 첫차 아니에요? 네, 첫차 맞습니다. 그러면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이거는 취등록까지 했을 때는 한 2,600만 원 정도? 네. 완전 다 풀옵션에다가 일시불로 네. 사셨고. 그러면 나가는 게 그 마통 이자밖에 없네요, 현재? 네, 마통 이자랑 기름값 정도 그러면 월 나가는 게 얼마예요, 마통 이자랑? 마통 이자 한 6만 원 정도 되고요. 아, 대박. 기름값은 아직 한 달도 안 타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뭐 보험료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. 근데 이왕 마통 땡겼을 거면은 나이가 20대 후반이신가요? 그러면 왜 아반떼요 굳이? 더 비싼 거 많은데? 제가 전세대출로 구했거든요. 나머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반떼라가지고 아반떼로 샀습니다. 우리 채널이랑 안 맞는다? 아, 나 이런 바른 생활이신 네. 분이 올 줄 몰랐네. 이제 갈까요? 아 유튜브가 다 네. 빠졌네. 전세대출 얼마야? 네, 전세대출은 1억 3천. 그럼 집부터 한 거예요? 네. 와 형님 저 같으면 1억 3천으로 그냥 차나 그냥 뭐. 그치 1억 3천이면 S클래스 가야지. 저 S클도 되고. 아니 형님 그 S클래스 샀다는 거 진짜예요? 계약금은 냈는데. 진짜로요? 3천만 원 할인을 해줘야 사는데 안 해주면 못 산다고 얘기했어. 중요한 게 너 같으면 1억 3천이면 전세 하자 아니면 차 사자? 무조건 차 삼. 나 같으면 전세 1억 3천에 아반떼 2천. 1억 5천이네요? 네. 1억 5천이면. 1억 5천이요?
X6의 그랜저 가야지. 아, 박스터의 그랜저죠. 아, 박스터의 그랜저. 야, 좀 더 무리해서? 어때요, 이런 새가? 박스터의 그랜저. 아, 저랑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잠은 그랜저에서 자고, 네, 박스터로 데이트하고. 아, 집을 먼저 구하고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차로는 드라이브 정도만 즐기시는 걸로 저는. 자기 집도 아니고 무슨 전세로 무슨. 어쨌든 집은 못 사니까 차 좋은 차를 타자. 한 살이라도 어릴 때. 이거 어때요, 이런 생각?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모아서, 네, 좋은 집을 구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셔야죠. 준피디 같은 동생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시오파 같죠. 집부터 하는 게 맞지. 전세라도 1억 3천으로 빚을 져서 차라리 박스터 같은 거 끌고 오셨으면 진짜 유튜브가 한 3편짜리인데, 그치? 맞죠. 아쉽다. 저번 리뷰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회색 시트로 했어야 되는데 또 블랙을 했네. 회색이 훨씬 이쁘거든. 금방 팔 차다, 이런 느낌이. 팔고 딴 걸로 가겠다. 왜냐면 이게 중고가가 좀 나오니까 블랙이. 네, 네. 그러니까 블랙을 하니까 조금 심심하네. 보니까 블랙 할 것 같았어요. 아, 그래? 네. 인생을 너무 바르게만 살아? 네. 뭔가 틀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. 그쵸. 저번에 내가 한번 타봤으니까 너 한번 타봐. 네. 어때? 아, 이거 약간 A클래스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? 여러분, 준 PD가 이렇게 얼굴을 사갔습니다, 이제. 갑자기 얼굴이 많이 힘들어요.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? 제 생각에 이게 좀 이쁜 것 같아요.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. 아, 이거? 뭔가 벤치 같은 느낌? 이건 뭐예요, 근데 이거?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. 정통. 아니 진짜 뭐예요 이거? 나중에 무슨 기능이 나온대. 네. 그리고 요 차주분 최대 불만이 뭔지 알아? 저 옆에 저 라인 선 있지? 네, 이거요?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꾸 멀어진대. 아, 이거는 손잡기도 힘들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? 다시 해봐, 손. 그리고 요쪽 부분 있잖아, 이거 택시 미더기. 요거 부분 빼면은 진짜 좀 괜찮아, 요 정도 것 같아. 근데 요쪽이 진짜 옛날 차 같지 않냐, 요쪽은? 아니, 차라리 이걸 없애지. 아니면은 올 터치로 만들던가, 요쪽을. 네. 저번에 그거랑 좀 다른 게 이거는 풀옵션이잖아. 제일 좋은 점이 컵홀더가 이렇게 나와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깊은 곳까지 꽂을 수가 있어. 오. 이렇게 하면은 얕게. 없애면은 더 깊게. 그래서 이런 컵홀더 기능이 있고, 그때 나는 이거 드르륵 이거였거든. 피버튼이 따로 있네. 야, 이게 풀옵션은 다르다.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지, 국산차의 장점이 뭐야? 넓이잖아. 진짜 넓지. 아니, 어떻게 이 조그만 차에서 이렇게 넓게 내지, 차를? 이 정도 넓이면은 진짜 이거 패밀리카라도 쓸 수가 있어. 팔걸이 딱 있고. 와, 씨, 요 정도면은 진짜 괜찮다, 그치? 풀옵션으로 사는 게 낫네, 훨씬. 나 같으면 마이너스 통장 땡겼으면 더 좋은 차 샀을 텐데. 그거 했으면 X6 가야죠, 솔직히. 바로? 네. 역시 네가 나보다 강력하다. 내가 너무 소심했다. 요 디자인 어떠냐, 솔직히?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에이클이 생각나거든요. 아, 근데 핸들의 저 마크 하나 때문인지 그래도 현대인데? 이런 느낌이에요. 야, 근데 A클래스보다 낫지 않냐? A클보다 이쁜데, 솔직히. 마크 때문에 저는 그래도. 아, 그래. 차라리 기아 마크가 낫다. 네. 현타보다. 벤츠죠, 에이클. 화면 이어놓는 게 아예 유행인가 봐, 대유행. 그치? 네, 저게 상당히 이쁘네요. 어때? 첫 승차감 아기자기하냐? 통통 튈 것 같은 느낌이. 아니야, 짜파소. 좀 통통 튀기는 해. 그 구독자님, 굳이 마통까지 써가면서 마이너스 통장 왜 아반떼를 산 거예요? 우선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산 차, 뭐 연비,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2천만 원대에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. 내부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잘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, 마이너스 통장 더 땡겨서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었잖아요, 그렇죠? 네네. 뭐 그랜저도 가능하고 외제차도 가능하고. 네, 첫 차라 가지고. 네. 3년 정도 아반떼를 몰아 보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차로 한번 바꿔보려고. 아, 다음. 네. 목표는 뭐예요? 다음 목표는 GV50입니다. 아, 그러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한 6천 더 땡기시면 되겠네요? 한 7천까지는 땡겨야 될 것 같아요. 아, 7천 땡기고? 네. 전세 대출 됐으니까? 네, 그것도 갚아야 되니까. 아, 그럼 GV80을 사고 오시지. 네. 그게 강력한데. 좀 약한 맛이 좀 있네. 그 S클래스 갔잖아. 인생이 갔지. 그거 가야 좀 컨텐츠는 나오냐? 카포 선배니까 걱정이 좀 있어. 구형이잖아. 그러니까 신형이 나오는데 내가 구형 갖고 얼마나 컨텐츠를 뽑을까? 아니죠, 신형이랑 비교하면 되죠. 일단, 무조건 잘 돼. 일단 지르고 그걸로. 이제 약간 사장님들 모으는 거죠. 카포들 버리고. 아, 이제 더 이상 카포 쪽 빼고. 그쵸? 성장해서 황제 유튜브처럼. 아. 고급차 리뷰. 그런 건 좀 좋다. 구독자 입장에서요. 네. 제가 저번에 막 집 사야 된다 그래놓고. 네네. 이번에 막 S클래스 그 계약하고 막 그랬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. 벌써 혼내실 거. 아니, 나는 영상이 무슨 도가 없어. 뭐 이거 해야 된다, 이거 해야 된다. 안에서 피부터가 카푸어기 때문에. 하, 저도 차에 미쳤거든요. 아. 제 인생에 일시불은 없죠. 차도 할부 리스, 집도 대출, 빚만 늘어가고 있는데 S를 사야만 내 삶이 더욱더. 맞죠. 너랑 유일하게 통하는 대화가 이거다. 집 있어? 헬스장 가지고 있어? 다 빚이야. 근데 저희 같은 삶 어때요? 좀
부럽기도 한데 네. 조금 안정적인 삶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같았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땡겼었으면 진짜 한 그랜저까지 봤을 것 같아. 조금 무리해서. 네. 이것도 이제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렇게 내가 생각한 가격 선에서. 사실 계약금까지 넣었었고요. 어? 이제 지금 당장 나갈 때가 많으니까 우선 3년만 아반떼로 타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차로 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반떼로 계약했습니다. 아, 저 이게 돈을 생각해가지고? 네. 그래서 우리는 차를 돈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차를 생각해야지. 이 차에 나가는 돈은 나를 위한 투자다. 또 그렇게 하면 또 난리 나겠다, 그치? 원래는 여러분 집을 사야 돼. 집을 사야 되는데 네? 아닌데 차를 좋은 거 타야지. 차를 좋은 거 타야지. S클래스 정도 타줘야지. 하지만 아니 집 있어야지. 근데 어차피 집 못 사잖아. 그렇죠. 근데 이거 차 평균 연비는 얼마 정도 나요? 연비는 보통 한 16에서 17 이상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쭉 이렇게 밟으세요. 소리 어때? 네? 소리가 커지지? 네. 차는 좀 제자리에 있지? 근데 스포츠 모드는 언제 하시는데요? 비밀이 하나 이게 바로 스포츠 모드야. 보면은 소리만 엄청 커져. 진짜 소리 커졌지? 차 나간다. 무섭다 무섭다. 무서웠어? 네. 차 터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S를 살려면은 사람들 구독을 해줘야 되거든. 구독을 안 해. 구독자 한 10만 명은 돼야 S를 타도 내가 컨텐츠를 뽑지. 아니죠. S크를 사면 오르죠 형님. 일단 사야 돼요. 아 S크를 네. 사야 구독자가 오른다? 아니 또 계약해놓고 안 사면 사람 또 아 뭐 말만 하고 뭐 어그로다. 근데 저희는 또 진짜 채널이잖아요. 한다면 하는 채널 아닙니까? 아 이 새끼 덜밖에 안 해. 저 이거 한 번 누르면 되잖아. 그치? 네. 이걸 안 그렇죠. 넌 눌렀냐? 저는 저 채널 2인자인데 아, 영상 마지막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직업이? 직업은 노무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아반떼를 샀으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? 월급은 대략 한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? 진짜 우리 채널에 500만 월급 500 나오면 되냐 안 되냐? 제가 갑시다. 그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죠. 500이라고 우리 어떻게 앞에 거 다 삭제해야 되잖아. 이러면은 카푸어 콘텐츠 저희를 가지고 논 거죠. 왜 아반떼 뽑았어요? 월 500이면? 저는 먼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네. 아파트를 먼저 사고 서울에다가 그 뒤에 외제차를 사자. 제 집 사자 영상 보셨나요? 네 봤죠. 왜 초심을 잃으셨어요? 집은 샀으니까 되긴 됐는데 네. 대출만 남아있어요. 제가 두 개의 얼굴이거든요. 차를 네. 사야 된다, 집을 사야 된다. 네. 제 집을 사야 된다 편에 다시 나와주세요. 네. 오늘은 지금 좀 차 쪽이거든요. 자, 저희가 속았습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월급 500 받고 노무사 끝에 사자 들어가면 아반떼 산다 안 산다? 집을 사야 된다. 당연히 저축하고 아반떼를 살 수도 있는데 옛날 저 20대 후반이었으면 나 같았어도 차를 질렀을 것 같아. 월 500이면 안 돼, 집 사야 돼. 준 PD 예. 집 사자. 형님 에스크 사요. 그치 에스크 베이지 시트. 여러분 월 500 받는 직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거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. 아반떼 풀옵션을 한번 타봤고 마지막에 와서 노무사라는 걸 밝혀가지고 여기서 살짝 카푸어 앞에 거 다 삭제해야 되나 지금 이런 걱정이 살짝 있습니다.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차로 돌아오겠습니다. 더욱더 강력한 카푸어를 섭외 좀 해보자. 섭외돼 있어요 이미 에스클. 자,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 정도 카푸어다 한번 댓글 좀 남겨주고 섭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